카드 얼른 갔다 오세요. 고모님한테. 안녕하십니까. 식사 주세요. 예. 아, 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나? 기억도 안 나네. 왜? 다들 안 반겨. 볼빵한 사춘기가 다녀왔고 있습니다. 아, 얘기하더라 어제. 누가? 사람들이. 좀 반기세요 좀. 1타가 왔는데 하나도 안 반겨. 다당황이 났겠죠? 창피해. 코너 창피한 느낌. 배고프시다는데 드릴 게 없네. 해리포터 사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요. 아, 감자 먹다 남은 감자튀김하고 감자튀김 있어요. 위원님 됐어요. 아 이거 아니다. 에어컨 하나 사줘라. 응? 에어컨. 뭐가? 에어컨. 에어컨 하나 쏘자. 내가 뭘 사준다 그런 적 있나? 응? 아 이거 누가 뭐 사준 적 있대? 인방에 기부하라고? 응. 우리 사무실 하나 해라. 사무실 엄청 크다며. 그러니까. 야 내가 벌써 여름에 죽을 것 같다 야. 에어컨 없어. 인방이 보니까 핵심이 에어컨이라더만. 인방 인테리어에. 너무 더워서? 그 조명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송국은 에어컨 걱정 안 하는 게 항상 공조부터 다 지우 가니까. 근데 이제 에어컨 하나 하자. 인방. LG 위센. 응? 하나 하자. 그 천장이 안 달려 있어? 거기? 거기. 그 집주인한테 달아달라 그래. 독일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많이 버는 사람이 더 하네. 네, 저기 하나 하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모아서 하나 해주십시오. 네. 야, 이거 뭐 선남네. 펠돌브. 몇 평이라고 그랬지? 평? 평으로 하면 45평, 50평? 근데 그건 반까지 다 하는 거고 거기 그... 홀 메인 홀만 따지면 한 25평? 30평? 여러분들이 한번 모아서 하나 사주십시오. 예. 휘센이 좀 비싸면 뭐 삼성? LG. LG? LG가 휘센이죠. 아니 아니까 휘센이 아니면 비싸면. 아. 아니면 저기 뭐지 그 김치냉장고 만드는 브랜드? 위니아? 어, 위니아. 위니아 이런 데는 좀 싸지 않나? 손풍기. 아니 뭐 샤오미도 좋습니다. 샤오미도 뭐? 어 샤오미 요새 구독 취소한대. 그죠? 구독 취소한대. 왜? 구걸했다고. 여러분 구걸은 구독 취소 사유 맞죠? 예. 하나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이 진짜 뭐야 갑자기. 돈은 돈대로 벌면서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아 그냥 뭐냐 오늘 저기 가구 사러 갔었어요. 종로구 화학, 아, 중구 화학동에. 아, 가구 비싸대. 아, 버는 거 많으면 팍팍 써야지. 어? 투자로. 오. 꽃장 부린다. 아니, 뭘 봐야죠. 양아치네, 뭡니까? 양아치네. 지금 판매한 거 아니야? 사놔야겠지. 우리 키보드 팔라는 소리냐고. 가진 게 지금 키보드밖에 없는데. 옷이나 좀 사입으라고. 에어컨 얼마하지? 하... 휘센 이런 게 한... 좀 싼 거 사면 얼마나 할까? 100만 원 초반? 가구 얘기 왜 하는 거야? 네, 스튜디오 분하시... 스튜디오라... 아, 네. 우리 저기 저 배텐 1동 뭐 이런 거 다 해주십시오. 예. 배텐 1동? 그런 거야? 저희 MT 가도 돼요? 네? 아, 언제든지! 네. 건물주가 아는 사람이더라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놀러 오십시오. 예. 근데
우리 베트남 여러분들 오십시오. 언제든지. 홍대에서 약속이 있거나 홍대에서 뭐 이렇게 잠깐 쉬실 분들 한번 놀러 오십시오. 가서 뭐해? 네? 원래 방송 가면 싸늘해 막. 어이, 아이. 비즈니스. 예. 오실 때는 그 두 손 무겁게. 네. 가면 릴카 있냐고요? 릴카는 배틀에 나올 겁니다. 네. 아, 이거 빨리 와가지고. 아, 저 친구 또 한 게 아니야? 했어요. 응? 하고 이제 영 스트리트 나가요. 살짝 인터벌이 있는. 그리고 너무 빨리 보내드렸는데? 근데 저희가 6시 반에 시작해야 하는 거라 우리가 1시간 반, 6시 반에 나오려? 응. 왜 이렇게 오래 해? 50평? 인방을 무슨 50평짜리에서 해? 그게 됐어. 아니 근데 50평인데 다 스튜디오야? 50평이? 방이 원룸이야? 아, 아니요. 방이 하나, 조그만 방 빼면, 뭐 청소방 같은 데 빼면 하나, 둘, 세 개. 세 개? 어. 뭐 이사할 거야, 일로? 그러니까 에어컨 하나 하자. 아, 이사할 거냐? 아, 에어컨 방이 하나 왜 하자! 있어? 인방 스튜디오 방이 왜 있어? 어? 방이라는 게 뭐야. 여기 탕비실! 아, 탕비실 하나 있고, 여기 스튜디오 있고, 여기 회의실 있고, 여기 이제 홀이고. 회의를 뭐 할 게 뭐가 있어? 응? 그럼 스튜디오 공간이 근데 몇 평 정도 돼요? 이거보다 커? 이거보다 좀 크지. 스튜디오. 아, 요거보다 좀 크지. 그치, 그. 크로마키. 크로마키 이제. 크로마키, 예, 네, 뒤에다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게 있죠. 어, 이거 어디 안 빠지고 거기 쓰기로 했어. 내 걸 보내줄까? 뭘? 에어컨. 방에 있는 거? 사! 새 거! 내 거 새 거야. 아, 보내. 보내는 게 더 들지 않나, 에어컨은? 얼마지, 설치비 에어컨? 설치비하고 무슨 뭐 뒤에 그거 뭐. 설치비가 한 30만원대. 그래? 설치비가 이렇게 비싸. 내가 설치하면 안 되나? 터진다, 이제. 물 질질 새고 막. 에어컨이. 설치비가 40만원이네요? 40이라나? 아, 진짜. 맞아, 우리 이사할 때도 에어컨이 설치비나 이게 비싸더라고. 띄고? 붙이고. 네. 아니, 그리고 그 배관이랑 그게 가격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빼고, 막 거리에 따라서. 실외기가 에어컨에서 멀다. 돈이 확 올라가. 맞아, 맞아. 미터당 얼마 받더라고. 그리고 설치기사는 잘못 할게요. 만나면, 보내. 어? 보내는데 돈이 더 들면 욕만 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직원들 시키면 되지. 누구? 우리 직원들 다. 재민이? 우리가 4층인데, 모든 물건들을 배송료 아끼려고 1층부터 우리 애들이 다 갖고 올라. 아, 걔네 형네 직원 아니잖아. 어? 욕 업청에. 동업 업체 아니야, 업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저 페인트칠을 처음 해봤다, 내가 막. 페인트칠을 안 해봤구만, 또. 페인트칠은 절대 하면 안 돼. 아, 나 진짜. 후회했지. 난 진짜.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서 저는 하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경험한 애들이 많은데 나는 진짜 운 좋은 게 페인트칠 알바를 해보고. 진짜 좋은 경험인 게 군대 가서 도색을 절대 안 했어. 무조건 피했어. 선견지명이다 진짜. 와, 난 진짜 페인트 칠이 인생에서 나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몰랐어.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러니까. 종로 쪽에 모텔 건물 같은 거를 리모델링하는데 페인트 칠 알바를 했었거든. 그걸 미리 깨닫고. 와, 진짜 팔 떨어지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 아니, 팔이 떨어지는 고통도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그러니까 계속 단순 작업을 꼼꼼하게 계속 해야 되니까 막 나도 스트레스가 막. 아유, 공기도 안 좋지. 이게 그거 아, 요즘은 냄새는 괜찮더라고. 냄새를 다 잡았어, 페인트가. 냄새가 그래? 아예 안 나요, 요즘 그래? 페인트는. 어, 옛날에는 진짜 하다가 토할 뻔했어. 요새 냄새는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그거 진짜. 그거 어떤. 칠하고 또 덧칠. 한 시간 기다려 또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마르면 또 딴 색깔 있고. 아저씨 한 명이랑 했는데 그 아저씨는 진짜 비위 좋은 게 이걸 계속 하다시는 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막 점심을 막 먹은 다음에 거기 누워서 그냥 자. 그 냄새. 어, 많이 아시잖아. 요즘은 휘발 냄새 덜 난다고. 거의 잘 안 나. 나는 계속 옥상에 올라가 있었거든. 30시간 내내. 와, 숨 쉬려고. 근데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면에 민트 색깔로 칠했어요. 네, 진짜 전참시? 예쁩니다. 전참시? 어, 요 색깔, 요 색깔. 어, 진짜 요 색깔. 진짜 예뻐요. 네. 저희 직원이 칠했습니다, 직접. 괜찮아? 이거 딴 색 칠하려도 이색 된 거 아니야? 배민 색깔이구나, 이렇게. 아, 배민 색깔로. 요즘 제일 친근한 색이긴 하죠. 전참시 색. 맨시티 색깔 하려다가 지금 이색 된 거 아니야? 대구. 색 배합 잘못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페인트 칠은 진짜 사람 써야 돼. 대구 가봤어? 아, 경기장? 어때요? 선생님 좋아요? 아, 진짜 좋아. 막 주바페 갔다 와가지고 막
좋았다고 막 엄청 막 그러던데. 와, 진짜 가서 깜짝 놀랐어. 진짜 달진 거. 아니, 그 이래머는 다 줬어요. 다 좋아요. 감독이 이래머. 그냥 여기 있어. 와. 근데 그 또 대구 아재들 막 그 막 이게 하잖아. 아. 야, 뭐 하라! 막 이랬는데. 다 감독이 이게 안 들을 수가 없어, 이게. 야,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지난번에 그래, 진짜 필요해, 필요해. 맨체스터 더비 그 작년에 3대2로 포그바가 두 골을 넣은 거. 그거 봤을 때 선수들이 옆에, 그거는 이제 자리가 그냥 좋았던 거고, 여기는 경기장이 대부분 작아가지고 그냥 다 앞에서 보는 느낌. 가까이서. 그러니까 맨날 만드는 거고. 아, 근데 아저씨도 웃기더라, 진짜. 내가 품맥골에다한테, 야, 저 아저씨 섭외해갖고 찍어보자고. 왜냐면. 마! 그니까 애기들을 데려와가지고 가족석에 평화롭게 앉아가지고, 야! 그러니까. 근데 재밌을 것 같아. 그게 웃겨. 그치, 재밌지. 보통 애기랑 같이 오면 그래도 조용히 할 것 같죠, 근데. 야, 마! 그래서 애기는 그냥 이러고 보고 있고. 아, 내가 다 했어, 임마! 자, 오프닝 멘트. 팔에 맞은 거 안 보이나! 야, 야! 아, 웃겼어. 숙봉. 벚꽃 아래서 여친 인생 사진 찍어주고 싶다면 여친 20, 벚꽃 80을 기억해라. 80%의 벚꽃 사이에 여친이 공간은 20%. 심하게 넘어진 것 같아. 이게 바로 꽃 속에 파묻힌 벚꽃 후광 효과. 사진을 보다가 조금 찢었어. 네, 자, 오프닝부터 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 10일 에코로 들어왔다. 뭐야? 안녕하세요. 4월 10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벚꽃 아래서 여친 인생 사진 찍어주고 싶다면 사진 속 비율을 여친 20, 벚꽃 80으로 찍으라는 사진 촬영 꿀팁이었습니다. 벚꽃이 워낙 예쁘니까 벚꽃 비율을 좀 더 실어서 사진을 찍으면 같이 찍은 여친은 꽃과 함께 예쁘게 잘 찍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바로 벚꽃 후광 효과라고 하네요. 벚꽃 축제를 왜 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다 또 인생 사진 하나 건지면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이래요. 예. 여친 20, 벚꽃 80 법칙 기억하시고 인생 사진 많이 건지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한 팁이냐? 뭔 소리냐? 작가 엎드려.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냐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친 0인데요. 벚꽃 100인데요. 라고 하십니다. 눈물이 나는 비율이네요. 배성재는 코 80, 얼굴 20. 이게 나라냐? 라고 하십니다. 가혹한 오프닝 반대한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파수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제 하셨습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후여친과 꼭 나중에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입니다. 쭈꾸미, 못난이, 두더지, 똥두더지까지 외롭고 처절한 사연을 가진 모두를 환영하니까요. 솔로인 분들 함께해 주세요. 박문성의 소리엄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나 모바일 메신저로 아무 말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텐에서 배성재 닮은 꼴 찾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까지 저 배성재를 닮은 캐릭터, 만화 주인공, 사람, 동물 등을 찾아서 인별그램에 제보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보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4개 달아줘야 됩니다. 샵 배성재, 샵 배텐, 샵 배성재 텐, 샵 배성재 닮은 꼴. 띠껍, 티콘, 무민, 삼장법사같이 이미 언급된 흔한 닮은 꼴이 아닌 새롭게 발견한 웃긴 배성재 닮은 꼴을 제보해 주신 분께는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동물만 하지 마세요. 예, 쏠립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베스타그램을 참고하세요. 자, 베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은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현대자동차, 노랑통닭, 한국토요타자동차, 반올림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60개 치킨, 마세라티,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2588 박소현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프리선언 됐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한 여인님, 베리 저는 지방에 사는데요. 어제 서울 올라갔다가 우연히 SBS 목동 사옥을 지나갔습니다. 배텐 자주 듣는데 기분이 묘하더군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도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그래도 목동에 오신 것도 좀 특별하네요. 목동에 뭐 지인분이 사시나 친척분이 사시나 모르겠습니다. 한 여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계시군요. 카이코님, 성재형이 더 뚠뚠해졌으면 좋겠다. 성재형을 보면 내 뚠뚠함이 잊혀지니까. 차단. 3214님, 오랜만에 배추김치 말고 열무김치를 사 먹었는데 꿀맛이네요. 다 먹으면 그땐 무슨 김치 살까요? 요즘 파김치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에 쟁여놓고 그냥 그거랑 밥만 먹어도 맛있다. 그래요? 김치의 갓? 갓김치. 이런 얘기를 베트남에서 왜 하고 있죠? 김민호님, 대학 동기들 중에 미혼이 저만 남았어요. 형도 그렇죠?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거의 몇 년째인지.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날씨 좋아서 모처럼 외출했다가 겪은 슬픈 사연들 있을 거 아니에요. 벚꽃 구경 따라갔다가 커플들한테 능욕당한 사연들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 찌질했던 이불킥 사연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내적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슬픈 사연들 마음속에 쟁여두면 뭐합니까? 베텐에 와서 사연 쓰고 가세요. 저희는 백상으로 보듬어드립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하루에 5중계 중계하며 피맛 보는 남자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중계를 하느라 어느 때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쓰러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임방을 해보니까 정 피곤하면 그냥 잠방이나 눕방을 해버리면 돼요. 아, 틀어놓고? 그래도 풍선은 들어온다. 예, 그렇군요. 하루에 5개 중계를 한다는 것은 예전에 SBS에 있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죠? 5개는 그렇죠. 한 3주 거를 한 몰아쳐야. 그렇죠. 많아야 3개. 3개도 잘 안 시키죠? 네, 한 2개 정도. 2개 있으면 오늘은 진짜 힘든 날. 저랑 박문성 의원이 월드컵 때 16강전 그거 하루에 두 경기씩 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막 목에다 막 약 털어놓고. 예.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16강 경기가 벨기에 대 일본이었는데 벨기에 그 세 번째 걸 넣었는데 서로 소리가 안 나서 벨기에 아니야. 그 어느 때보다 샤우팅을 하고 싶었던 순간이었는데 서로 밀어요. 형이 벨기에. 아, 그럴 때가 있어. 두 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인방은 하루에 5개가 된다는 거죠? 좀 얇게 하세요. 좀 힘들면. 아, 말 좀 줄이고.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지 않으니까. 저랑 중계하면 박문성 형이 말이 조금 말수가 줄어든다. 이 사람이 오늘 약간 하루를 배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왜냐면 이게 말 너무 많이 해 중계 때. 2인 삼각이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인간이 다음 경기가 하나 더 있구나. 그 다음에 중계하고 내일 아침에 행사 있구나. 그러면 이제 힘 조절하는 게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럼 제가 계속 이렇게 하죠. 네. 저 이렇게 하면 네. 좋아요. 예. 네. 아, 맞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툭툭 칩니다. 여러분은 볼 수 없지만. 손짓을 계속해요. 이 말은 형, 말 좀 할까? 이런 느낌. 네. 이렇게 해서 툭툭 쳐야 되는 스타일이죠. 근데 인방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말을 하거나 말거나 뭐 채팅에 형 말 좀 해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다섯 번째 중계 때 아주 좀 말을 좀 줄이겠다 했더니 꿀 빨겠다는 거니? 독해 우리 방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좋은 거 지금 가르쳐드렸죠? 네. 툭툭 치세요. 형 말 좀 해.
말 안 하면 품 안 쏴?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건강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마사지를 받으니까요. 풍 마사지를 받으니까 아, 건강합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실제 마사지도 좀 받고 실제 운동을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요즘은 제가 운동을 사실은 1년짜리를 끊어놓고 있는데 PT. 예. 최근 한 달은 못 갔어요. 너무 바빠서. 조금 뭐 이렇게 좀 일 버리는 게 있어가지고. 일 버리는 게 있다. 네. 공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어디 좀 하나 뭐 에어컨이라도. 네? 무슨 직장인을 뜯어먹으려고. 아, 하나 합시다, 그거, 저기. 풍선 재벌. 집들이 같은 거 개념이니까. 저, 우리 저기, 뱉은 식구들도 하나씩. 자,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어야지. 풍선 재벌께서, 이, 얼마 벌지도 못하는 뱉은 라디오 제작진한테 추하더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에어컨 말고 베이컨이나 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휴지 제가. 정말 요새 휴지 씁니까? 아, 정말. 네. 네. 나이 먹으면 휴지 필요해요. 넉넉하게. 오해합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희 채팅창에 구독 취소 누릅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재벌이 영세민 털러 왔다고. 예. 자,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예, 네, 좀 챙기면 잘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5시간 중계면 이게 축구가 최소 10시간 아니에요? 예. 10시간이면 진짜. 돈 독이 너무, 풍독이 너무 올라가지고, 하루에 10시간 중계를 해.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 해요. 야구 더블헤더 연장 중계를 해야만 10시간 채울 수 있잖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네. 자, 그럼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 일요일 코너에, 그, 동업자시죠? BJ, 릴카 씨를 섭외하려고 박문성 의원에게 릴카 씨 번호를 물어봤는데, 너무 달순에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번호 주기를 살짝 꺼려했다. 릴카 덕분에 풍선 많이 터졌다면서요. 재민이 혼자 보려고? 아, 무슨 소리예요. 그 제가 사실 그 한 번 가고 한 번 온 겁니다. 홈 앤드 어웨이를 한 건데 제가 지난번 원정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외화 유출이 상당했어요. 제 러일 팬들이 그쪽에서 전부 샀습니다. 뭐 그냥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비슷합니다. 그걸 외화라고 하나요? 아, 외풍? 외풍. 이쪽에서 외화 유출이라고 합니다. 아, 외풍. 품앗이라고 하는 거죠. 예. 아, 근데 대단하세요. 뭐가요? 대단하신 대리카님이. 대단하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팀장의 문성형 국가 만들었어?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아, 새로운 어떤 나라를 하나 건설한 것 같아요. 대륙에 가서.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박펠레 2패 기록 중인데 축구 예측을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3패하면 페널티 선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 그 오랜 법칙인데 알고 계시죠? 예. 네, 에어컨 주시면 제가 하나 생각해볼게요. 자, 이번 주 예측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4월 9일에 열리는 여자 축구 대표팀 평가전 한국 대 아이슬란드의 2차전 경기에서 뭐 어떤 일군지? 팀이 승리할 것인지. 여자 축구 대표팀이 지금 그 6월에 열리는 여자 월드컵 준비를 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예. 센팀들하고 경기하죠. 아, 또 하필 개최국 프랑스랑 한 조에 엮였어요. 나이지리아도 있고. 네. 자, 하여튼 지금 평가전을 또 세게 하고 있는데 1차전은 아이슬란드에게 졌죠? 2-3으로 졌죠. 네. 네. 자, 2차전을 또 갖게 됩니다. 박펠레 선택은? 3패하면 안 되는데. 한국이 이깁니다.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임팩트를 위해서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보시죠. 왜 이래 분위기가? 자, 바로 갈게요.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오, 뭐 이거 탐내는 느낌인데? 혹시 에어컨을 살 수 있을까요? 어디서 돈만 굴러가는 소리만 났다 하면 그냥 예, 이거 내가 딸 수 있나? 이런 느낌.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 SNS를 보다가 남성 청결제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구입해봤어요. 남성의 중심 부분의 청결을 위한 제품이라고 해서 써봤는데
시원하고 내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에 사용을 끊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저는 청결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도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파스 바르면 똑같은 느낌 난다고 하신 분 있고요. 물파스 추천한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쓸 일이 없다 우리는 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방송 나가나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 근데 뭐 이거 그 저희는 다른 이야기 안 했잖아요. 네. 네. 음식이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자, 인방용으로만 읽어드릴게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음식이 지금 방송을 가고 싶니? 이게 뭐야? 이것도 야... 음식창 이제 믿으면 안 되겠다. 나도 모르게 읽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나를 위한 함정을 판 건가? 미끼를 무엇이요? 네. 아프리카 계시니까 얘기해주세요. 아니 저걸 어떻게 해요? 다 되네요. 누구 만질 수... 넌 뭐야 저게 지금. 음식이 곰이 왔나 본데? 자, 낚일 뻔했네. 자 아무튼 네. 자 이 청결하게 보내야죠. 그럼?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뭐 어디든 청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느 곳이든 우린 언제든 청결하고 즉시 전력감. 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요. 김주현님 평소처럼 혼자 강변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앞에서 천천히 가시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서 제가 옆으로 추월하려고 갔는데 저를 히끗 보고서 눈을 찡그리시더라고요. 갑자기 기억까지 바꿔가면서 전력 질소로 사라졌습니다. 아. 이건 지기 싫어서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자전거 엄복동 아닌가요? 아하 여복동 천천히 가는 여성분이 있어서 이게 뭐 옆에 가서 살짝 뭐 추근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추월을 하려던 거였는데 추월도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 혹시 본인은 삭제한 어떤 게 있는 거 아닌가요? 힐끗 보면서 옆에다가 슬쩍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 눈짓을 보내거나 예 잉크를 한다거나 뭔가 김주현님은 편집해서 삭제했지만 뭔가 그분이 얼굴을 찡그리고 전력질주를 한 기억까지 바꿨 행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였을까? 분명히 고백했을 거라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아 쳐다본 걸로? 아 일행인 줄 알까봐 도망간 거라고 하셨고 등 끼부린 거 아닌가 의심이 좀 됩니다. 다음은요? 아... 10학번 대학생. 자, 갑자기 밤 12시 넘어서 여사친한테서 사귀자고 메시지가 왔어요. 이게 뭐지? 싶으면서도 하루종일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그날이 4월 1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23시 59분에 뻥이었다고 메시지가 또 와있네요. 그래도 이거 사귄 거 인정? 나 모쏠 아닌 거 맞죠? 그렇군요. 만우절의 가장 레벨 1 장난이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난. 여사친이 하는 거. 23시 59분. 그러니까 이분이 4월 1일에 이거를 여기저기 보내놓고 까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이거 1분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알람까지 아마 23시 58분쯤에 맞춰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10학번 대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네. 10학번이 여사친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거 자체의 주작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김태훈님. 가로수길 사과 스토어 가서 사과 패드를 이리저리 보면서 구경하다가 옆으로 빠졌는데 한 여성분이 절 쓱 보더니 제가 만진 사과 패드를 휴지에 물 묻혀서 다 닦고 나서 만지시네요. 그렇죠. 김태우님. 이런 거는 좀 익명으로 보내셔도 돼요. 김태우님 이거 그 패드 이렇게 넘기는 거 침 묻혀서 넘긴 거 아니에요? 종이 넘기듯이. 자, 보자. 예. 침 묻혀서 넘기다 보니까 그 앞에서 이제 새로 나온 패드니까 만져보고 싶어서 줄 서 있었던 분이 소독을 하고 세균 취급당한 거라고. 와, 세균맨 김태훈 이라고. 절 쓱 보더니 이렇게 했는데 그 표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자, 좀 닦고 다니자라고 하신 분 있고 청결제 그분 아니냐고 김태훈님 그냥 익명 김님이었거든요.
네. 그 여성분이 패드를 물 묻혀서 닦은 다음에 이분은 청결제를 쓰기 시작한 거 아닌가. 네. 다음은요? 김민서님. 퇴근 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 앞 커플이 남자는 밑에 여자분은 위에 계단에 올라간 상태로 고개를 서로 교차하며 뽀뽀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분이랑 눈이 마주쳤길래 계속 째려봤더니 여자분이 눈을 깔았어요. 승리자의 기분이란 이런 거죠. 야, 이겼다. 뽀뽀하다 마주쳤는데 눈 까는 게 과연 그분이 눈 깐 걸까요? 몰라. 와, 이겼다. 승리자지. 와, 이겼다. 아, 이 정도면 테러범이라고 신문이 있고. 민성님, 저기 뽀뽀할 때는 예, 눈을 원래 이렇게 막 예, 서로 째려보면서 해요. 아, 이렇게라도 이겨야 했다라고 신문이 있고. 아, 그 여자분 눈 버려서 내린 거 깐 거라고 신문이 있고. 어, 같이 감으면 같이 뽀뽀한 건가요? 바보야, 숙이고 비웃은 거야. 라고. 이런 게 바로 이겼지만 진 거죠. 다들 몰라 지금. 몰라요 잘.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때 눈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너 있으려면 내가 눈을 피해줘야 되는 건가요? 윙크를 해야지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지금 묘사했어요. 한 분은 계단 위에, 한 분은 계단 밑에. 고개를 서로 교차하며 뽀뽀를 하고 있었는데 눈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부터 김민성님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또 뽀뽀를 또 책으로 읽었어. 읽었어. 채팅창에 눈 마주치면 자세 교정해줘야 된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일단 웃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하고 짧은 새에 관찰을 엄청 오래 했어요. 자, 승리한 두더지 김민성님 축하드리고요. 다음요. 서주연님. 지난주 자주 가는 뚝배기집에 혼밥하러 갔는데 제 밥 위에 달걀 후라이가 놓여있네요. 이거 그린라이트? 뚝배기집에 누가 나도 지금 누가 그린라이트를 보였다는 거야? 왜 주워도 주방에서? 야,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뭘 말을 해줘요, 서주연님. 계란라이트라고 아 욕쟁이 할머니 설렙다고 하신 분 있고 핀트 끝도 없이 무슨 어? 아니 이게 그 사실 단골이나 진짜 좀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짠한 느낌이 들 때 보통 후라이를 그냥 서비스로 주시잖아요. 예. 제트장의 현순이. 자, 주현입니다. 현수가 아니라. 예. 자, 다음은요. 네, 익명으로 보내줬습니다. 저번 주에 오랜만에 소개팅을 나가서 소개팅 여에게 스몰토크로 제 인상이 어떠냐고 물으니 약간 날라리처럼 생겼다며 인상은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소개팅은 그렇게 망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어떤 여성분 두 분이 다가오더니 저보고 인상이 너무 좋다고 말을 걸더라고요. 누구는 인상 별로라고 그러고 누구는 인상 좋다고 저러고 누구의 말이 정답이죠? 헷갈리겠다. 이거 헷갈리네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헷갈려. 일단 그 다수결의 원칙은 2대1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명은 인상 좋다고 했고 한 명은 인상이 별로다라고 했으니까 다수결로 인상이 좋은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팩트네. 네. 2대1이면 이쪽이 맞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를 굳이 정리해줘. 1보다 2가 크다라고 신문이 있고 2대1 두더지 2대1로 이긴 거 맞죠? 2대1 패 아니죠? 압승이죠. 압승. 압승이죠. 2대1이면 결승골이네. 네. 결승골. 자, 소수 의견도 존중해주자 라고 하신 분 있고 이긴 두더지. 이것도 역시 승리한 두더지. 네. 2대1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것도. 아 그러네. 짜릿한 네. 역전승. 일단 첫 한 골 얻어 맞았는데 선취실점 이후에 두 골을 넣으면서 소개팅은 망쳤는데 더블 스코어라고 축하하는 분 있어요. 야, 두 배를 넣었어요. 두 배. 네. 자,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이 두더지 스코어라. 집들이 언제 그럼? 집들이는 좀 있다. 완성 언제? 완공. 건물 완공은 한 달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사무실은 이제 수요일날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빨리 하는 거지, 리모델링을. 지금 한 달 만에 다 하는 거지. 건물 리모델링. 할게요. 네. 품맥골에 빌려주죠, 당연히. 돈 받고. 아, 들어가겠습니다. 2부입니다. 해성재팬 2부가 시작됐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슬픈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봄날이 되니까 일단 그 문자 보내신 분들도 좀 말이 길어지고 있어요. 본인 일이 굉장히 구구절절하다고 생각되는 건데 저희에게는 굉장히 노멀하게만 느껴지니까 짧게 압축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강유현님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저는 집돌이고요. 마땅히 나갈 곳도 같이 놀 사람도 없어서 주말이면 집에서 그냥 자거나 TV 보거나 게임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말하는 게 좀 없어 보여서 언젠가부터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아이, 주말에는 그냥 축구죠. 주말에 비가 왔나? 비, 잠깐만, 친구들 영화 봤죠, 영화. 그 있죠, 그, 미성년. 그 미성년이라는 영화 있죠? 아, 그 완전 재밌어요, 이거 진짜. 오. 개봉을 안 했나? 그게 뭐야? 그 있잖아요. 그 먼저 보는 거 시사회. 아, 제가 시사회를 맞춰. 나 이번 주말엔 뭐 하세요? 아, 제가 그 뭐 할 예정이냐면요. 친구 그 집들이 가기로 했어요. 집들이. 제가 이게 진짜 이런 말은 좀 제가 그러긴 하는데 친구가 제가 워낙 많았어요. 주말에 한가하면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벚꽃 놀이 가자고 할랬더니 안 되겠네요. 그럼 줄. 같이 놀자는 거. 저기요, 저 원래 그 되게 한가해요. 저기요. 주말마다 바쁜 척, 친구 많은 척, 거짓말했다가 회사 사람들 모임에 저만 쏙 빠졌네요. 주말에 약속 좀 생기나 싶었는데 여전히 방콕입니다. 자, 뭐 박문성 의원은 주말마다 중계 스케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중계 없는 인생, 아니 주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 좀 오래됐죠. 그죠? 진짜. 네. 주말을 그렇게 쓰는 건. 저도 주말에는 그냥 중계라고 생각하고 입사한 이후로 쭉 살아왔는데 한 시즌을 중계 없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할 게 없어. 주말에 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강제 워라벨.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말 근무가 좀 생기면은 회사 나오면 좀 마음이 편하고, 뭐 그런데. 아니, 왜 뉴스 같은 거 왜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주말 중계, 주말 근무가 생기면. 아, 그래요? 또 근무를 또 많이 안 넣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하. 저랑 합시다. 뭐래요? 예? 달튜브 합시다. 달튜브 하자고요? 인방으로 꼬시는 겁니까? 달라이브, 달튜브 이런 거 합시다. 자, 아무튼 슬픕니다. 네, 다음 시즌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 이게 주말에 뭔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다가 오히려 좋은 약속 기회를 걷어찬 거죠. 아무튼 봄에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 너무 아깝습니다. 저도 지금 몸살과 장염 때문에 아주 좋은 먼지도 없는 맑은 봄날을 한 일주일 날렸거든요. 너무 예쁘더라 근데 요즘. 네. 날씨 너무 좋다. 진짜 그냥 행복해지는 그런 날씨인데 이럴 때 나가서 숨 좀 많이 쉬시고. 날씨가 좋았어? 라고 몰랐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뉴스라도 좀 보세요. 뉴스 보면 그리고 기상캐스터들이 꼭 야외 나가가지고 여기는 화창한 봄날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리포트를. 네. 가다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채팅창에 형 일부러 아픈 거죠? 아 진짜 여름에 아팠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의 봄이 왔어? 어 봄이에요 지금? 물어보신 분도 있고. 아 미안 난 캐스터만 봤다고. 아 그럴 때도 있긴 해요 그죠? 네. 소식이 안 들어오고. 자 4176님 아싸입니다. 평소처럼 혼자 강의 듣다가 졸려서 기지개를 폈는데 의자 등받이가 부서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당시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수히 쏟아지던 시선과 교수님의 관심 그런 게 다 인싸로 가는 험난한 여정이겠죠? 라고 했습니다. 애쓰셨네요. 큰일 하셨네. 저희 그 비참러들 저희 베텐에 문자 보낼 때 굳이 이거 안 써도 돼요. 아쌉니다. 네. 이거는 패시브.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기본 옵션으로 깔려있는 거니까 아쌉니다. 네. 역전압! 네. 네, 문전압 이거 아닙니까? 이미 베텐의 문자를 네. 보낼 때부터 그냥 아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디폴트. 인간노장이라고. 자, 아무튼 의자 등받이 부서진 경험 없습니까? 어, 있어요.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의자가 등받이보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저는 그 차감독님 때 어. 그 식사할 때 아, 그래, 그래. 그래.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그 하나 있어 의자가 약간 좀 이렇게 위태위태한 거예요. 어. 저거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꼭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우지직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나동그라지진 않았어요. 예. 아깝다. 예. 저도 미안하다 의자야라고 하신 분 있고 대학 의자 극혐이라고 쓰신 분 있는데 당해보신 분이네요. 그죠? 대학 의자 극혐이라고 하신 분 딱 당해본 거죠. 네. 다음요. 이윤주님. 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는 다 두 명씩 타는 건가요? 솔로는 회전 목마밖에 탈 게 없어요. 놀이기구 만드시는 분 솔로 속도 만들어주세요. 이거 왜 우리한테? 저기 왜를 왜 두 번 쓰신 거죠? 나도 지금 읽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 이러면 되는데 왜? 얼마나 짜증이 나고 왜를 커플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놀이동산이랑 동물원을 혼자 많이 가는 편인데 통계를 내보면 압도적으로 동물원 쪽을 자주 갑니다. 왜냐면 놀이동산은 그래도 좀 부담스러워. 맞아. 혼자 가서 타는 맞아, 건. 맞아. 놀이동산은 그렇다. 네. 혼자 가서 놀이기구 탄 적 있어요? 아, 혼자 간 적은 없죠. 없어요. 어. 저는 있는데. 어. 그 있어요. 열차를 혼자 타면 그 출발할 때 사람들이 손 흔들었잖아요. 어, 해주지. 되게 민망해. 네. 아무튼 아니 뭐 미술관이나 뭐 동물원 그렇죠. 혼자 갈 만한데. 야, 안 한 게 뭐야? 아니 왜 안 해봅니까? 왜 그래야지 왜? 왜 안 해봅니까? 왜? 네. 왜? 나오네 이게 왜가? 해보시란 말입니다. 회전목마는 네. 좀 아니에요. 뭐가 또 아니야? 혼자 가서 타는 것도 혼자 가서 탈 게 회전목마밖에 없다고 해서 회전목마만 타지 마시고 저는 범퍼카 추천드립니다. 범퍼카. 근데 범퍼카는 누굴 부닥쳐야 돼요? 예? 누구? 그냥 아무나. 범퍼카는 다 신나요. 다 신나요. 근데 범퍼카를 다 신나. 범퍼카를 타고 괜히 운전 잘하려고 피해 다니면 그건 진짜 아싸됩니다. 예. 괜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 왜 부딪히지 않으려고 거기서 운전 기교를 많이 부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아무도 안 부딪혀주고 진짜. 여기서 운전 강습을 해. 거기서 F1이에요. 혼자 도는 거예요. 계속. 예. 서킷을 도는 건데 그거 말고 범퍼카는 혼자 가도 부딪히면 사람들이 서로 즐거워하고 그냥 저 사람이 혼자 왔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범퍼카는 둘이서 타면 그 연인들끼리 부닥치려고 탄 거야. 괜히 그쵸? 낀 거야. 아니, 눈치 없이. 부딪혀도, 눈치 없는 두더지야. 그래 애기들도 많아요. 배마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나중에 따로 제가 솔로들의 그 동선을 한번 인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PPT 한번 하자. 그럴까요? PPT. 분량이 너무 많은데. 외주 줘야 되는데. 자, 다음은요. 최은성님. 가녀린 여성 한 분이 침대 매트리스를 힘들게 옮기시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재활용 공터까지 옮겨드렸어요. 옮기자마자 그 여성분이 손살같이 사라지고 저는 재빠르게 매트리스를 제 방으로 가져놓았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잠깐 매너남도 되고 매트리스도 없고 핵이득이죠. 이게 뭐야. 갑자기 마지막 이게 뭐야. 어, 느낌이. 어 뭐야. 최은성님. 어 깜짝이야. 이것이 바로 베텐러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 나 지금 손이 막. 와 천재. 이게... 일단 갑자기.
근데 이 여성분의 양해를 이럴 때 얻어야 되나요? 버린 거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 저기 저도 재빠르게 얘를 나도 모르게 되게 재빠르게 읽었어요 지금. 놀래서. 드랍 아이템 먹튀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분은 근데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아니 손상같이 사라졌대요. 나 그때 이분은 버렸으니까 사실 이 손은 떠난 거긴 한데 이게 논쟁 대상이긴 하네요, 그죠? 이거는 좀 별로다. 아니 근데 진짜 소름 끼쳐. 이게 했다. 정당한 이득일까요? 아니면 여성분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우성님이 나중에는 이 매트리스를 한번 버릴 거 아니에요? 네. 막 1년 뒤에. 네. 1년 뒤에 버렸는데 이 여성분이 그대로 있어. 그건 진짜 소름인데. 뭐, 뭐야? 아, 채팅창에 그거 나듐 침대 버린 거라고. 나돈 침대 버린 거. 아, 그건 아닐 것 같고. 나돈 침대. 반전의 반전. 버려서 그것을 도와드린다고 집어왔는데 나돈 침대였어. 큰일 납니다. 아니길 바라고요. 논란의 문자네, 그죠? 아 진짜. 아 최연석. 네. 자, 아무튼. 네. 오늘 음식이 폭주하는데 이상한 거 쓰다가 아유 본인이 아니 지워버렸어요. 네. 네. 자, 3091님.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편의점 그린라이트 사연 듣고 알바생으로서 말씀드리면 손님이 오징어든지 원빈이든지 손님에게는 친절하게 대합니다. 힘내세요. 어, 있습니다. 이걸 왜 저희한테 네. 사연을? 오징어가 많이 온다는 얘기죠. 힘내세요. 이거는 괄호치고 오징어들 힘내세요. 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위로하려고 뒤에다 붙였어요. 오징어든지까지는 네.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 뒤에 위로하려고 원빈이든지 더 기분 나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 보고 알고 있으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 정도 눈치니 끄랑냐? 네. 이게 여기 뭐 컬트쇼나 파워타임에 보냈으면은 누구든 오징어든 원빈이든 들으라는 얘기인데 저희는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대합니다. 힘내세요 한 거는 베테랑들에게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타겟 마케팅이라고? 그렇죠. 네. 아, 채팅창에 자기는 아닌 척하네 흥 이라고 했습니다. 왜? 좋은 말 아니야? 왜? 쭈꾸미들 힘내세요! 라고 보낸 겁니다. 정밀 폭격이라고 이게 바로. 네. 자, 다음은요? 4002님. 길 가다가 새똥을 맞았어요. 에이? 지금까지 새똥은 딱딱한 줄 알았는데, 간 나와서 따끈따끈한 애가, 애는, 뭐야? 따끈따끈한 애는 묻더라고요. 아이, 왜 이래? 다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4002님. 길 가다가 새똥을 맞았어요. 지금까지 새똥은 딱딱한 줄 알았는데 갓 나와서 따끈따끈한 애는 묵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따스한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자, 새똥 맞아본 적 있으시죠? 있죠. 언제? 저 바르셀로나에서 맞은 적 있죠. 그거는 누가 끼얹은 거라며. 아, 그러니까요. 저 엄밀히 네. 얘기하면 진짜 새똥은 아니었지만. 네. 새똥인 것처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뿌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 새똥 맞았다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하면 그 스페인 쪽에 있는 현지 분들 같은 두 명이 와서 막 닦아줘요. 닦아주고 아 고맙습니다 하고 딱 헤어지면 모든 게 없어져 있어요. 네, 되게 유명한 새똥 소매치기라고 하는 네. 네. 스페인 가서 조심하십시오. 베텔에서 세 번째 얘기한 거 아시죠?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작가들이 어 하고 들어오시고 작가들 아이컨택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지금 세 번째 듣고 있단 말이죠. 클래식 방법. 예. 아, 저는 예전에 그 하굣길에 눈에 벌레가 앉아가지고 벌레가 툭 앉으니까 어! 하고 이렇게 막 때렸어요. 막 때렸는데 친구가 야야야야! 똥이야? 똥이었어요. 그래서 막 때려가지고 한쪽 눈이 그 바우아유처럼 한쪽 눈만 똥 범벅이 된 거예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어우, 그거 너무 싫어가지고 예, 또 남학생들이 무슨 휴지 같은 거 막 챙겨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서 그냥 갔어? 예? 교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자, 조노자키 작가가 지금 귀 팠다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것도 들은 거라고. 아, 제가 두 번째 얘기했다고. 죄송합니다. 아저씨들이 세 번째,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성재형 그것도 여러 번 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몰라 우리. 네. 우리는 항상 새로워. 옛날 기억들이. 주니엘의 일라일라.
아 이걸 했나? 진짜 못하던데? 진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던데. 야 행복한 춤에서 했던 거 아니야? 어, 각색하면 욕먹겠는데 저번이랑 얘기가 다르다고. 야, 뭐 말이 뭐 저기 그 MSG 좀 차고 타고 그런 거지 뭐. 야 양념 다르게 하면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아, 약간 시작이 좀 달랐어. 시작이 좀 달랐어. 근데 뭐지 하고 듣다 보니까. 뭐지? 나중에 사람이 똥 될 것 같아. 들어가겠습니다. 똥칠할 때까지 임방하는 건가? 우리는? 오늘은 벽에 칠을 해보았습니다. 아, 내가 가다가 저 사람이 똥을 쌌는데 눈에 맞았어. 아, 옆에 있는 친구 녀석이 똥을 싼 거야, 얼굴에. 한 30년 뒤에 이제 박펠레 기저귀 찬 썰푼다. 박펠레 배변 패드하고 중계한 썰푼다. 내가 봤어. 내가 봤는데 그거 배변 패드야. 자, 들어가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이 계속 누적돼 있습니다. 네. 자, 소개해볼까요? 1020님. 새 속옷을 샀어요. 제가 새 속옷을 살 때마다 여친 생겼어? 묻던 어머니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아, 참. 어머니가 잘못하셨네. 어머니가 여친 생겼어? 물으실 때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 그 원래 그 뭔가 사라지기 전에 영혼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영혼 없는 그 예의상 기간. 원래는 이제 어머니가 진짜 진심을 담아 이런 거 여친 생겼니? 이렇게 여친 생겼어? 채팅창에 엄만 다 알아 라고 하신 분 있고 엄만 울고 계시다. 우리 아들 믿어. 대답을 뭘로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있는데 센스 있게. 엄마의 말을 우리가 이제 그냥 먹는다 그러죠. 네. 먹게 될 때가 제일 슬픕니다. 대답할 말이 없을 때. 뭐라고 그래도 센스 있게 받아쳐야 될까요? 아니 구멍 나서 바꾼 거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헤어졌어 이러면 되지 않냐? 헤어졌는데 옷을 왜 사? 진짜 무경험자들이다 보니까 지금 나 당황하고 있어. 여친 생겼어? 헤어졌어. 자, 아니 엄마를 빙의하지 마시고요.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이건 엄마 얘기잖아. 몰라 지금. 아니 이게 요새 유행이야 라고 답나.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건 엄마한테 모든 질문에 대답할 때 이거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 내가 애야? 네, 다들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네. 아싸 종특. 네. 내가 알아서 한다고. 문꽝 닫으면서 해야 제맛이다. 엄마 항상 그런 식이야. 네. 자, 베디 본인 썰푼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은요. 1804님. 기대 없이 소개팅 나갔는데 외모도 굿, 대화도 굿. 너무 잘 맞아서 노가리집에서 맥주도 마셨는데 술 취하니까 야, 나 무속기 있어. 이 요망한 거사. 너 냉장고 두 개지. 그러는 거 있죠. 헉, 무서워서 그냥 왔어요. 냉장고 진짜 두 개예요. 약간 뭐 신기가 있는 여성분이셨나 보네요. 그래요. 외모도 굿, 대화도 굿. 너무 잘 맞아서 맥주를 드셨다. 그분 술 안 취하셨던 거 같은데. 아, 그냥 네가 많이 먹게 생겨서 이 냉장고 두 개라고 한 거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너 귀도 두 개지. 그냥 밥 많이 먹게 생겼단 얘기예요. 네. 네. 퇴마술이라고. 야, 얼마나 싫었으면 무속기라는 말까지는. 퇴마술. 저리 가라. 네. 원래 진짜 무속기가 있는 분들은 스스로가 무속기 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 자, 아무튼 냉장고 그냥 두 개 있게 생겼다. 냉장고 몇 개세요? 집에요? 네. 두 개요. 두 개. 네. 근데 요즘은 어지간하면 두 개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냉장고 하나랑 김치 냉장고 하나. 뭐, 그 정도 아닌가. 저희 집은 세 개예요. 왜? 김치 냉장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네. 맥주를 보관하면 그게 이렇게 맛있어요. 그긴 하죠. 네. 자, 채팅창에 성재형 3개일 것 같아요. 자, 사료 창고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많이 먹을 것 같아서 3개 갔다. 다음은요. 9911님. 군대 가기 전 여사친한테 보낸 깨똑이 깨똑의 일이 아직도 안 사라졌네요. 참고로 저 병장입니다. 이걸 여태까지 확인하고 있어? 이거를 군대에서 2년 동안 보고 있었던 거죠. 일이 언제 없어지나. 어, 아직도 있네. 이거 하면서 근무선에서 쫄병한테 계속 썰 풀고. 야, 이거 일 언제 보낸 건지 아냐? 네, 모르겠습니다. 예. 2년 동안의 희망고군. 예. 마지막 입세도 아니고 계속 저게 떨어지면 내가 제대하는 거야. 채팅창에 결혼할 거야. 저거 없어지면. 일 없어지면 나랑 결혼하는 거다. 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아, 쫄병. 잘못 들었습니다. 자, 이건 차단당한 거죠. 근데 일이 차단당하면 일이 아예 안 없어지는 건가요? 아, 그래요? 아, 차단당하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슬프다. 자, 다음은요? 김민호님.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건대 입구역 2번 출구처럼 사람 많은 데로 잡지 마세요. 제 소개팅녀가 2번 출구 앞에 있는 모든 검은 코트 입은 남자들에게 아이 컨택한 후에야 마지막에 저한테 오더라고요. 에이, 아니겠지, 저기는. 제발 쟤만 아니어라. 이러면서 에이, 설마. 마지막 그 검은 코트 입은 마지막 분한테 저희 제발 저랑 소개팅하러 왔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왜 그러세요? 거절당해서 결국 김민호님한테 와서 이건 거의 저승사자한테 올 때랑 비슷한 거죠. 올 것이 왔구나. 오 주여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이거 거의 명부 받으러 가는 느낌으로 가가지고 네. 자 아무튼 왜죠? 저희 근데 여기서 핵심은 김민호님이 이 뒤에 얘기가 없어요. 뒤에 얘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니. 마지막에 저한테 오더라고요. 하고 끝이에요. 뭐 술을 마셨다거나 밥을 먹었다거나 뭐 애프터를 했다거나 카톡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스치듯 안녕. 네, 열린 결말 김민우님 귀인이십니다. 이런 건 꼭 본명입니다. 자, 이건 열린 결말인데 누구나 알고 있죠. 닫혀있다는 건. 이거는 안 봐도 닫힌 결말. 네. 자, 아, 김민우님 고개 드세요. 당신 주인 아닙니다. 자, 모쏠 문학상에 당선시켜야 된다고. 이건 슬픈 결말 그대로 맞습니다. 네. 열렸는데요, 다쳤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골라주시죠. 저는 일단 그 매트리스 다시 훔쳐오신 분. 시훈성님. 반전에 반전에 반전. 아, 이거 훔쳐왔다는 건 안 되는구나. 훔쳐온 거 아니에요. 이건 훔친 걸까요? 그냥 주운 걸까요? 이거 논쟁이 있는데. 자, 이미 라돈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닐 거예요. 깨끗한 걸 겁니다. 네, 아무튼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고. 아,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 저희 이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손님이 오징어든지 원빈이든지 모두 친절하게 대한다고. 네. 힘내세요. 바로 치고 쭈꾸미들. 네, 3092님. 저는 김민우님 드리겠습니다. 2번 출구 앞에 있는 모든 검은 코트 입은 남자들에게 아이컨택한 후에야 마지막에 저에게 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이건 진짜 신과 함께 나온 그분처럼 결국 가야 되는 건가요? 모쏠 문학상. 열렸지만 닫힌 결말. 이분 드려야 되나? 9911님. 깨똑 1. 그럴까요? 네. 네 분 드려도 되나요? 네. 네 분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우. 자,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안 주죠? 왜 안 주나요? 드려도 돼? 네. 아, 이은재 씨. 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지? 네. 많습니다. 네. 예, 네. 클로징해 드릴게요. 클로징해 드릴게요. 네. 자, 좋겠습니다. 노래? 노래 내삼의 반입니다. 한경인.
배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를 함께 하셨습니다. 왜 놀이기구 두 명씩 타나요? 라고 보내신 이윤진님 왜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윤진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유사기간이나 또 사람 좋은 척한다. 사람 좋아요. 네. 한경일의 내 삶의 반,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예원이 임방 한 시간 넘게 하겠는데. 금방이야? 아직 스포츠 뉴스도 안 끝나지 않았어? 뉴스 안 끝나. 아이, 볼빨간 사춘기 두 분 너무 빨리 보내드렸네. 근데 오늘 그러네. 그때 러닝타임은 한참 넘었는데 37분 가야겠다.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장폭수와 임방입니다. 벚꽃 느낌. 벚꽃 느낌? 안양천에 벚꽃 엄청 폈더라. 아직 꽃 다 예쁘더라. 대구는 떨어졌어. 밑에는? 찬원이가 경북대가 경북대! 그래가지고 경북대 갔더니 앙상해. 내가 3중 전에 부산 갔을 때 그때 이렇게 3주 전이면 뭐 그때가 그 달맞이 고개 갔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 대구가 남도보다 더 빨리 오더라고 보니까. 아 더워서 그러나 보다. 이거 너무 A컵 때문에 전화한 건 어떻게 했을까? 아까 채팅 읽을 틈이 없었어요. 그거는 여기 아시잖아요. 유남생. 그래도 커진 거 아니야? 우연히 잠깐만요. 그럼 지금 부산도 다 떨어졌나요? 많이 떨어졌겠지. 왜 이렇게 화장이 되는 거 제주도는 화장 작용인가 봐. 벚꽃 너무 빨리 떨어져. 벚꽃. 회사는 이제 우리 주차장이 펴있던데. 서울은 이제 네, 막 만개하는 거 같고. 뭐였지? 벚꽃이랑 왜? 진해는? 또 하는 거. 비 와서 다 떨어졌어요? 통일이 되면 북한 가면 벚꽃을 늦게까지 볼 수 있나 그럼? 5월까지 볼 수 있나? 올라가면서 북한은 왠지 벚꽃을 안 심을 것 같아. 그런가? 그냥 느낌이. 그 저희가 그냥 정치 조사 기간이라고 박을 거니까요. 그냥 정치 조사 기간? 네. 아 이렇게 하라고요? 겸손한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에어컨? 감사합니다. 에어컨? 에어컨? 스탠드형! 몇 분 정도?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